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네, 고품격 소비 방송 슈퍼스타 K. 대망의 12회고요. 12회는 12간지죠. 자축이며 진사오. 모르는 거야. 그 12회 따라서 간지나게 12간지를 다 돈 슈퍼스타 K 간지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오프닝 멘트를 끝나고 웃지 않았어요, 제가. 사람이 많아요. 오늘 좀, 굉장히 풍성하네요. 좀 민망해.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지금 함께하고 있죠. 되게 화사해요. 네. 자꾸 옆에서 춤추고 있어. 네, 오늘은 절대 까먹지 않고 소개를 먼저 하고 일단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손님들이 네. 있기 때문에. 저는 딴지일보에서 딴지마켓 검증위원장 겸 슈퍼스타K 진행을 맡은 홀짝 기자고요. 너가 그렇게 거창하게 하면 내가 뭐가 되니? 야, 나 지금 양력 소개할 뻔했어. C대학 공의학번 국어문학과. 네. 네. 아직 감기의 그늘을 완전히 벗겨내지 못한 네, 저는 로라고요. 네. 딴지 카페 요원에서 시작해 엔지니어로 정착 중인 박세롬입니다. 네. 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오늘 네. 커피 그렇죠. 원두 특집이기 네. 때문에 폭군. 그렇죠. 딴지 카페 폭군. 연산군은 저리 가라. 연산의 비알바. 네. 네. 광해군 플러스 연산군. 아, 네. 이런 폭군이 없어. 네. 딴지 카페 팀장님, 헛똑똑이 팀장님 오셨습니다. 헛똑똑이래. 안녕하세요. 폭군인데, 원래 폭력적인 사람들이 헛똑똑한 경우가 많아. 커피계 MB 헛똑똑입니다. 아, 네. 그리고 한 분 더 계십니다. 더 계시죠. 그 카페 네. 요원이 한 분 계신데, 본인은 웃음소리만 담당하겠다, 말을 하지 않겠다 했는데 아마 방송이 진행되다 보면 지가 심심해서 말을 하게 될까요? 네. 이 자리에 카페 요원이죠. 우주 최강 여신. 네, 우주 예. 최강 여신인데 우체. 그랬더니 실태. 네, 그래서 아키로. 아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딴지그룹에서 미모 1위. 우주 최강 여신입니다. 야, 웃기만 한데 왜. 벌써 공약을 어겼어. 네, 지금 굉장히 스튜디오 분위기가 화사합니다. 화사하다 못해 너무 더워서 에어컨 틀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네. 비인간 게스트가 오랜만에 한번 저기 비인간 게스트를 모셔봤는데요. 이건 딴지마켓 판매 상품이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께 항상 검증의 최전선에서 여러분을 도와드리고자 노력하겠다는 이 공약을 한 바와 같이,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린 제2의 허니버터칩이죠. 처음처럼 수나리 두 병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요. 살짝 다른 소리 들려드렸고요. 네. 네. 그래서 팟캐스트 아마 방송 최초일지도 모르는 음주방송을. 저희는 이거를 뭐 술 먹고 놀자판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검증이죠. 실시간. 그렇죠. 이 맛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어떤 느낌인지 중간에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네. 들고 왔지 않습니까? 아, 네. 말해주세요. 은근 되게 욕망 없는 것처럼 하는데 지불량은 다 가져간다고. 네, 이 처음처럼 수나리 두 병은 또 성녀께서 네, 성녀 박세롬이께 성녀가 소주를 사들고 왔어요. 확실히 뭔가 성스러운 기운이 함께 네. 하긴 하나 봐요. 네네네. 저는 정말 그림자도 못 봤거든요, 수나리.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자기 집 앞에 마트에서 사왔다고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카페 요원 아키 님은 집어를 개모추고 잔을 돌리고 있어요. 네. 자, 이게 또 이게 축배의 잔에 듭시다. 지금 미쳤나 봐. 슈퍼스타 K가 유일한 자랑이 하나 있었잖아요. 뭐죠? 악플이 달리지 않았다는 거. 아, 그렇죠. 이번 방송은 첫 악플이 강하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일단 방송 시작과 함께. 네. 처음처럼 순하리. 짠하고. 네, 네 맛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구호는 뭐예요? 야, 웃기만 한다며! 왜 진행을 해? 존나 당황해. 이거 애들이 안 돼? 돼. 잡아서. 알았어. 잡아서 줄게. 짠! 근데 향 되게 좋다. 진짜네. 유자향이 완전 맛있어요? 맛이 어떤가요, 로라 천사님? 이거 그냥 유자차인데? 이거 안진뱅이 술이네. 네. 이거 여자들 실컷 마시고 딱 일어선 순간 휘청하면서 어머 오빠 나 못 갈 것 같아. 딱 이거야 지금. 이거 제가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그 과음의 또 아이콘 아닙니까? 저와 함께. 네. 네. 제가 요새 근 한 석 달 정도 칵테일에 굉장히 심취해 있거든요. 그래서 칵테일을 진짜 많이 자주 마시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최소한. 네. 그래서 막 공부하면서 마시고 있는데
거의 칵테일 맛과 흡사해요. 그러니까 어떤 칵테일이냐면 약간 보드카나 진 베이스에 오렌지나 라임 같은 거 섞은 그래서 첫 맛은 정말 과일 주스 맛인데 뒷맛은만 살짝 그 알코올기가 느껴지는 칵테일 맛 같은데 저기 그 허떡도이 팀장님은 맛이 어떠신가요? 이거 여자를 위한 게 아니라 남자를 위한 술이네요. 왜? 안진맹이 술이니까. 아, 보내갖고? 다양한 전략 전술이 가능하더라고요. 아, 토니워터랑 보드카 이런 거 베이스로 해서 섞은. 예, 거기다가 이제, 저기, 레몬즙이나 레몬주스 같은 거 섞은 지금 그런 맛이었다. 여기에 그 모히또 할 때 쓰는 그 이파리 몇 개 넣으면 진짜 칵테일이야. 민트. 아, 민트. 이파리잖아. 민트는 식물 그래. 아니야? 어, 그럼, 그럼. 그럼. 암 아키 셀카 찍고. 야, 너 요새 너무 오냐오냐 안 해, 나한테. 암, 그럼. 이파리지, 민트. 야, 이거는 정신없이 마시다가 정말 골로 가겠네요. 어, 이거 근데 깔끔해서 되게 좋네요. 그렇게. 네. 아유, 큰일 났네요. 또 우리 팀장님 요거 갖고 여자 몇 명 홀리려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게 의지예요. 훌쩍 기자의 표정이 굉장히. 아. 이건 뭐야? 아니야. 나는 솔직히 이런 분들을 만나면 부러워. 난 다음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 엄마 인정하잖아. 지금 이 술자리잖아요. 그 미니 술자리가 되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네요. 지금 이렇게 20대 여자 두 분에 30대 세 명 있는데. 근데 이런 술자리에서 딱 그 허똑똑이 팀장님이랑 제 캐릭터가 어떻게 다니냐면 저는 막 그 분위기를 주도합니다. 그치. 막 웃기고 재밌게 막 주고. 야 마셔 막 이러면서 막 아하 저 오빠 너무 웃겨 그러면 나중에 집에 데려다 주는 사람은 이제 허똑똑이 팀장님. 뭐. 제주는 홀짝이가 부리고 네. 뭐. 집은 저기 허똑똑이 팀장님이 데려다주신다.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 팀장님이 궁금하시면은 네. 카페로 오세요. 아 카페로 찾아주시면 되고 허똑똑이 팀장님께서는 거의 계속 있어요. 네. 네, 현재 벙커원 특활 시간에 강의하시죠. 네 커피 지금 그 강의도 하고 계십니다. 인기 터지신다고. 인기가 터졌어 끝났어? 아 그렇게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보고 사람들 와가지고 그렇죠 본인은 부인 있으면서 그러니까 절대 뭐야? 결혼했다고 말 안 된다고 여자친구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여자친구는 없으시죠. 여자친구는 없어요. 그치 집에 누가 있긴 해. 부인이 있지. 지금까지 간략하게 그 수나리의 맛에 대해서 총평을 해드렸는데요. 네. 한 번쯤 사드실 만한 술이다 강추하는데 만약에 사귀지 않는 상태의 남성이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여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먹자고 하면서 너무 과하게 달리려는 액션을 취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 새끼가 날 좋아하고 있거나 저 새끼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거나 딴 맘을 먹고 있거나 네,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남성분들은 남자 넷이서 신나게 한번 드셔보세요. 아마 소주를 먹는 게 나을 거예요. 이게 돌고 돌아온 오프닝, 지난 방송의 후기를 말씀드려야겠네요.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딴지 라디오 게시판에 올라온 후기들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 별소녀님 후기입니다. 네. 갈수록 방송 퀄리티가 높아지는 것 같다. 루라님의 아름다운 아나운서 음성과 어머! 어리버리 홀짝 기자님의 진행도 잘 어울린다. 다들 화이팅! 덧 갈수록 방송의 질이 높아지는 이유는 새로운 PD. 새로운 PD 편집의 힘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이걸 홀짝 기자가 읽으면 반칙. 아 이거 내가 읽었어야 되는데. 아키님. 네. 방송이 이래요 저희가. 지들 자랑하는 후기만 골라가지고. 네. 아 다음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킬님께서 음향 조절 빨리 반영해줘서 좋다. 그리고 조지킹 국장님 말씀이 적어서 아쉽다. 아 저도 좀 아쉬웠어요. 네. 살다 보니 내가 라디오 방송을 듣고 글을 쓰려니 놀랍다. 네, 저도 살다 보니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고 있네요. 그러게요. 네, 방송 번창을 하셨고요. 일립사님하고 S6님은 네. 11화 방송 빨리 올려달라고 독촉해주셨는데. 그렇죠. 그 여러분, 박세롬 PD가 자꾸 뭐 주말 뭐 자정에 막 이렇게 업로드한다고 우리가 박세롬 PD를 막 괴롭힌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가 그때 나와요. 지가 그때 나와서 그때 올려요. 그리고 밤 12시에 저희한테 그 단체 텔레그램에 날려 올렸다고. 그럼 우리는 괜시리 미안해져요. 주말 자정에. 네, 우리가 또 얘를 고생시켰구나. 예, 저희의 의지가 아닙니다. 네, 되도록 제가 금토 이 안에 네.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셔야 돼요. 박세롬이는 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밤 12시에 사무실에 출근했을까요? 토요일 저녁을 어떻게 불태웠길래. 그렇죠. 네, 그걸 한번 생각해보셔야 돼요. 자, 이어서. 아, 다음은 저희 그 게시판의 터뜨감이시죠. 아브라사스님의 후기. 네. 네, 한번 읽어주시죠. 병자 특집. 죄송해요. 병자 특집.
병자트집 듣는 내내 고맙고 안쓰러웠다. 무엇보다 우리 새로미님께 옮겨갈까봐 더 걱정했다. 다 이래! 그리고 여자들의 고충을 듣고 놀랐다. 여성분들이 좀 털털해도 이해해야겠다. 덧붙여 홀짝 기자님 목소리 좋았어요. 라고 남기셨어요. 칭찬하고 이렇게 킥을 20개 날리는 건 어떻게 제가 이해해야 되죠? 강조죠. 강조. 아, 지금 그 지난 방송 후기의 대부분이 홀짝하고 로라는 많이 아팠겠다, 고생했다 하지만 박세롬이한테 옮기지 마라. 옮기지 마라. 이게 다 대의를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프면 팟캐스트 못 올리잖아요. 근데 또 미라클 양님은 주말 출근해서 11월 듣고 있으니 그나마 위안이 된다. 로라님 목이 홀짝님보다 상태가 좋아서 다행이다. 이것도 웃겨. 이것도 이상해. 상태는 제가 더 안 좋았거든요. 세로미님 안 올마야 할 텐데. 이분도, 예. 그리고 검증단 신청했는데 메일이 안 온다. 실패인가요? 라고. 아, 검증단 관련해서 또 저희 사장님의 또 이 맨파워를 다시 한번 느낀 게. 뭐가요? 저희가 검증단을 지난 파파이스 방송 때 그 PPL로 총수님께서 저희 사장님이 검증단. 아, 네. 그랬나요? 네. 현재 메일이 300통 이상. 와, 있습니다. 역시. 폭주 중이라서 약간. 사랑합니다, 김어준님. 시간이 걸리시는 거죠? 아, 이미 그, 저희가 신청 양식을 마켓에다 올려놨었어요. 그걸 다운받아서 지금 채워놓고 그걸 보내주신 거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거를 취합해서 정리를 해야겠죠. 네. 네. 그 다음에 안티커플님인데요. 아, 지난 후경상 남긴 털털한 그 여자분. 아. 이분이에요. 네. 아, 이분이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참고로 피부과 레이저는 아예 효과가 없진 않았으나, 지금에 대해 견은 반반이다. 후라이드 반, 양념 반처럼. 그리고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겪은 호갱 오브 호갱짓도 곧 투척하겠다라고 아, 이분이 그거였어요. 저기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 후기를 니들은 나를 호갱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집에 와보니 내 손에 들려 있는 이 제품들은 어쩌고 그냥 그 막 로션 크림 이런 거를 네. 막 같이 판매를 했는데 그걸 좀 사가지고 네. 그런 의미에서 다음 바다달팽이님께서 TV 채널 NGC의 라이프 해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비행기 일반석으로 전 세계를 타는 꼼수를 보여준다고 했대요. 범죄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 프로그램을 주목하라고 저한테 정보를 주셨어요. 그걸 보고 저한테 알려주신 게 아니라 네. 너네도 한번 봐봐. 아직 이게 본방을 안 했대요. 너네가 봐. 아, 이 다음 후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딴지그룹 전체 사이트가 1대 지금 변혁의 시기를 맡고 있거든요. 네. 예, 거대 커뮤니티가 예, 예. 최근 그 1년의 커뮤니티에서 있었던 그 대란들 그렇죠. 때문에 급격히 이제 한 대형 커뮤니티에서 몰려 나온 난민분들이 대거 딴지 그룹으로 오시고 있습니다. 난민이죠, 난민. 네, 네. 스스로를 난민이라고 칭하시는 그분들. 그래서 서버가 막 마비되고 지금 많이 이제 쾌적해지고 지금 서버도 막 두 배로 증량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 난민분들 중에 한 분인가 봐요. 사이트 대란으로 딴지에 옮긴 김에 감사글 남깁니다. 그러니까 SLR에 계셨던 분인데 우리 방송을 듣고 계셨던 거야. 그래서 난 너무 감사해서 읽었지. 그래서 로라님 파이팅, 박세롬님도 파이팅, 나 남자분도 파이. 뭐야 이거 원주율이야? 오늘부터 3.14. 홀짝 네. 3.14. 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딴지일보 남자분 기자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타시아K를 듣고 계신 거야. 아, 그런가 하면, 로라의 거의 1호 팬이시죠? 아, 오셨어요. 팬클럽 회장님. 네. 천사님. 로라 천사님인데, 지금 이분 닉 한 번 더 바꾸셨어요. 뒤에 하트 다셨어요. 아. 점점 사랑이 이렇게 가열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로라가 이거죠, 그러니까. 네, 로라 천사님. 처음으로 저 외에 2인도 언급해주셨다. 이거 약간, 옛다 하신 것 같아요. 옛다. 네, 그래서 먼저, 홀짝이 말솜씨 짱이다. 그래서 세롬님은 경환절기 감기 조심하시라. 그리고 로라 여신님. 여신은 나야! 병환으로 방송을 듣는 동안 마음이 편치 않아 주말에 일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 어떡해요. 어서 빨리 회복하시어. 천상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목소리는 비슷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도 여신 로라님의 성공과 잔잔한 빗방울 소리가 어우러져 더욱더 목소리가 아름답게 들리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야, 나 지금 팟빵에 올라온 로라 선생님 사랑합니다. 로라 악플 바로 이어서 막 읽어주시고.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야, 요 잠시 팟빵으로 넘어갈게요. 팟빵에 클로에님께서 제발 여자 패널님 오디오 계속 물리게 하는 근데 이거는 범인이 저 같아요. 그래. 이거는 범인이 여자 패널은 로라가 아니야. 저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게 아침에 녹음을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분위기를 띄우려고. 뭐 저한테 말한 거 실이 있어요? 여자 패널.
제 목소리가 아니야. 여성스러워. 아니야. 무슨 말이야 그게. 저희는 어쨌든 청취자를 위한 청취자에 의한 방송이니까 참고하고. 어. 아니야 이 방송 박세롬이에 의한. 박세롬이에 의한. 10분은 예, 반영해서. 네. 10분만 반영하세요. 아, 그 김에 이어서 팟빵 다른 슬픈 아카시아님이 주로 팟빵 분들은 보니까 유저분들께서 사실관계 확인에 되게 적극적이세요. 예전에 그 소비자 원동. 맞아 맞아. 이번에 슬픈 아카시아님이 지난 방송에서 홀짝 기자가 지임은 황제가 본인을 지칭하는 말이죠라고 했잖아요 제가. 네네네. 왕이 본인을 지칭할 땐 과인이라고 하고 황제는 짐이라고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짐은 원래 나는처럼 본인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는 말이었대 원래는. 그러니까 민간인도 짐이라고 쓸 수 있었나 봐. 근데 이제 황제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황제만을 가리키는 단어로 변한 거라고. 그러면서 출신으로 박세로미님의 방송을 잘 이것 봐. 박세로미님의 방송을 항상 잘 듣고 있다고. 로미 인기 짱이다. 네. 우리는 그냥 킥들과 같아. 그 아킹님. 네. 이게 지하에 편집부 사무실 들어오면 네. 그냥 그 박세로미가 헤드폰 끼고 그냥 쥐지근 듯이 짱 박혀서 일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네. 이런 대단한 지지 세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봤어. 힘입니다. 네, 봐, 저 곁에 부리는 거 봐. 아니 얼굴이 지금 빨개졌어. 소주 한 잔에. 네 마지막으로 팟빵 둥둥님께서는 털특집 완전 기대된다. 여자들 브라질리언 하면 신세계라는데 조지킹 국장님 후기 기대할게요. 조지킹 국장님 여자가 네, 아닌데. 조지킹 국장님을 남자 그니까 남자로 하고 네. 여자로 저 해주면 안 돼요? 어머. 야, 뭐 이런 잠깐만. 아니, 이런 아, 이런 그 제안. 저주야. 이 다 회사 돈으로 영달을 누려보겠다는 이. 자, 제가 질레트 퓨전 글라이드 면도기를 하나씩 드릴 테니까. 셀프 브라질리언 아, 뽑아야 돼. 아, 그리고 아, 리플 이거 헐림도 소개해 주세요. 아, 아 네. 아, 맞다. 이 팟빵에 재밌는 리플이 하나 올랐어요. 네. 헐님께서 꿈을 얼굴 정말 잘생겼네 라면서 벙커 깊숙이 구매 주소를 달아주셨는데요. 그 밤에 본인의 대댓글로 아, 이 방송은 홀짝이었지. 홀짝이도 잘생겼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뭘까 이거. 네, 오프닝 다소 오늘 좀 번잡하게. 네. 아, 지금 그 호떡도기 팀장님이 우리만 떠드니까 기지개를 한 두 번 펴시고요. 아, 이제 본격적인 코너로 들어가면, 오늘 코너가 그 커피의 세계에 관련된 적이기 네.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모신 패널 분들과 함께 검증 및 기타 창조경제위원회까지 후다닥 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거의 커피 특집이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바로 창조경제위원회로 찾아뵙겠습니다. 글로벌 창조경제위원회 네 와서, 들어가겠습니다. 아 오늘 리액션 좋아. 오프닝이 네. 좋아. 아 지금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카페 회원 아키님이 리액션을 해주러 오시기로 해놓고서는 라디오인데 춤을 추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홀짝이를 방해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웃으면 리액션이 라디오로 들어가는데 아니 무슨 춤을 추면 어떡하자는 거야? 아니, 카페 요원을 패널로 초대했더니 술을 처먹고 춤을 추고 있어요. 행패라고 하죠. 본격 관광버스 슈퍼스타K입니다. 창조경제위원회 아, 역시나 지난주에도 무지무지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지금 잠수함 미사일을 쐈고요. 그리고 각종 자연재해가 있었고 아, 오늘은 안타까운 소식이긴 한데 방금 저 오늘 녹음을 하는 날이 그 이제 예비군 훈련장에서 네, 총기 난사가 있었는데요. 아, 저희가 준비한 이슈는 모래시계 검사님이죠? 검사 출신이죠? 홍준표. 아, 그렇죠. 경남도지사님께서, 지금 검찰 소환조사를 받으시고, 지금 뭔가 해명을 했는데, 해명도 약간 애매한. 이상해. 네, 그래서 과연 홍준표 도지사님과 어떤 창조의 경제를 엮을 것인가. 기대된다. 네. 아, 홍준표 도지사님이 모래시계 검사님 아닙니까? 그렇죠. 모래시계가 이제 뚝뚝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모래가. 아, 그렇죠. 시간의 흐름 중에. 네. 저희가, 아, 저희가 커피 원두를 내릴 때, 가루, 커피 가루, 원두 가루를 아, 그렇죠. 가른 걸 넣고, 네. 물을 이렇게 떨어뜨리잖아요. 네. 뚝뚝뚝 떨어지죠. 네. 그래서 오늘 주제 커피예요. 아, 여기 이런, 여기 이런데요? 여기 이런데요? 아, 한 번도 안 들어가. 아, 좀 더러워. 네. 아, 정말 연관성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똥차네요, 정말. 네. 아, 모래시계 검사 출신 홍준표. 짱이야. 우리 이런 빨로 방송해. 경남 도지사님께 바치는, 오늘은, 오늘 창조경제위원회는 바로 커피 시장입니다.
네, 이 커피 시장이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어요. 잠깐 제가 그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4년 기준 국내 커피 수입 시장이 5.9억 불이래요. 5.9억 불이면 6천억이 넘는 거죠. 그렇죠. 네. 최근 10년간 연평균 15.3%씩 성장했는데요. 이게 복리잖아요. 성장률은. 15.3%씩 계속 성장했다는 건 존나 컸다는 거지. 그렇지. 거의 배로. 네네네. 네. 이게 10년간 15.3%씩은 이미 10년 전에 비해서는 몇 배 이상 성장한 그쵸, 거죠. 그렇죠. 네. 수입액 기준으로. 아, 그리고 이게 또 충격적인데 2014년 기준 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이 추정치가 341잔이에요. 그 전년도 추정치가 298잔이었거든요. 14.4% 증가했고. 근데 2015년 5월에 나오는 다른 기사에 의하면 여기에는 국민 1인당 연간 커피를 484잔. 전년 대비 55% 이상 성장했다. 전 세계 커피 소비량의 2.1%를 차지하고 있대요. 세계 35위. 아, 그런가 하면 같은 날 다른 기사에는 하루 평균 성인들이 우리나라가 두 잔의 커피를 마시는데 김치를 제치고 주당 가장 높은 용량이네요. 아, 김치는 자존심 상하겠는데 커피 시장이 8년 새에 많이 성장해서 올해는 3조 원 규모로 내다보고 있는데 정리하자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치보다 더 많이 먹고 커피를 평균적으로 하루에 두 잔 먹고 있고 주당 12.3의 커피를 소비하고 있고 연간 480잔 이상을 먹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왜 딴지 카페로는 먹으러 안 오지? 이거 다 대기업 얘기죠. 그렇죠. 커피 프랜차이즈들. 아, 그리고 이 커피는 저기 맥심이나 뭐 이런 아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네요. 미스커피가 포함된 거기라고 봐야 돼요. 사실 직장인들은 커피 먹는 게 일이죠. 거의. 예. 커피를 먹으러 나가서 그 모든 그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진짜 일을 삼아서 커피를 들고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커피와 네. 담배는 거의 동급이죠. 그렇죠, 예, 예. 그걸 같이 하기도 하고. 학연, 지연, 흡연이라고도 하고. 아, 커피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마시는데 우리 허떡떡이 팀장님께서 그동안 커피 업계 굉장히 오랫동안 몸 담으셨잖아요. 네. 커피를 지금 10년 동안. 근데 이 커피 네. 판매량이 느는 것도 참 커피 10년 동안 해오면서 재밌는 일이긴 해요. 네. 이게 5, 6년 전, 그러니까 2010년쯤 안 됐을 때 이제 커피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네.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이제 포화 상태다. 이제 더 이상 안 팔린다. 커질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가 이제 베네가 이제 시작할 텐데 네. 커피 이제 좀 연차가 되시는 분들이나 이제 네. 우리 한창 업계 이제 종사자들은 베네의 전망을 되게 안 좋게 봤죠, 사실. 네. 카페 베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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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카페 베네를 필두로 갑자기 폭발을 하더니 근데 지금 되게 웃긴 게 그때 5, 6년 전에 했던 얘기하고 지금하고 또 비슷해요. 지금 또 그래요. 과포화 상태다? 과포하다. 근데 이런 데이터를 보면 이제 저도 모르겠어요. 내년에 더 클 수도 있고 아니 힘들 수도 있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저희가 인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그렇죠. 제가 어디서 다른 분한테 또 사석에서 들은 얘기인데 소비에 관련된 뭔가가 크게 히트를 하면 애지간해선 그 유행이 5년 이상 가기가 되게 힘들대요. 왜냐면 그 5년 사이에 이미 과포화 상태가 돼버리고 그런 다음에 바로 성장세가 꺾이기 때문에. 근데 커피는 왜 이거를 10년 이상 계속 고성장이 가능한가? 제가 생각해보니까 약간 술하고 비슷한 것 같아. 한 사람이 겁나 많이 먹을 수 있어. 그렇죠. 네, 그러네요. 또 저는 아직 가능성이 더 있을 것 같아요. 더 성장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성장의 방향이 이제 지금 이제 이거 약간 매장, 그러니까 점포 수도 있을 거고, 뭐, 인스턴트 커피도 포함되긴 할 텐데, 네. 이제 더 이상 그쪽은 커질 만큼 커진 것 같아요. 제 개인적 의견은 이제. 원두 시장 쪽으로 이제 펼쳐지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유럽 쪽 같은 경우에 이제 핀란드가 이제 커피 소비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쪽 같은 경우에 이제 원두 소비가 많은 거죠. 1인당.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원두 커피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쪽으로 추세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또 우리나라 믹스 커피 시장이 굉장히 공고하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 믹스 커피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나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 그리고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믹스커피 보고 깜짝 놀랐다고. 아, 네네. 맞아요. 네. 이렇게 싸고, 이 질 좋은 게 있다니, 막 이러면서. 그니까, 뭐, 원두커피가 뭐, 인스턴트 커피를 잡아먹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같이 동반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원두커피 시장이 워낙 작았어요. 아. 개인이, 그니까, 원두를 사다가 직접 집에서 먹는 시장이 네. 작았는데, 이제 그 규모가 커지지 않을까, 같이. 네. 그, 이제 경력도 오래되시고, 사실 딴지 카페에 계신 지는 이제 2년이 채 안 되셨지만, 이 분야에서는 거의 10년 가까이 계속 계셨잖아요. 네. 요거 재미있는 거 있어요. 언론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나 원두커피 깔 때 항상 하는 프레임이 뭐냐면 원두 원가는 10원에서 100원인데 4천원 받아 처먹는다고. 근데 저는 사실 이거는 좀 에러 같거든요. 이런 걸로 지적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충분히 지적할 수 있긴 하죠. 왜냐면 네. 마진율로 따지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좀 말이 안 되긴 하니까. 근데 커피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제 또 방어 기대를 좀 네. 발휘를 하면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인건비도 있고 워낙 그 판매가 기준을 봤을 때는 낮은 건 맞긴 한데 이제 뭐 다른 부분으로 지출되는 것도 꽤 많기 때문에 카페가 인테리어비 장난 아니고 하고. 예전에 네. 그런 기사 임대료 인건비가 있었죠. 그 커피 한 잔을 가격을 넣고 봤을 때 뭐 네. 임대료 원가 뭐 인건비 이렇게 그 퍼센트로 잡으면 거의 임대료가 커피 가격의 절반 이상을 그치. 차지하고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테이크아웃은 그러면 왜 이렇게 비싼 거냐. 아. 근데 여기서 이제 오류가 이제 그 타겟이 일반 카페가 아니라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대기업이 그쵸. 주도하는 판이거든요, 이게. 근데 사실 개인 자영업자가 카페를 하면서 이렇게 마진율 남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동네 장사를 하면서. 근데 이런 기사에 이제 역효과가 이제 동네 카페 가서 이제 신문 보니 뭐 커피 한 잔에 원가가 뭐 100원도 안 된다는데 이거 왜 이렇게 비싸냐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영업자들은 힘들어하죠.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 말씀 듣고 가면 생각해보니까 동네에 있는 골목이나 이런 데 있는 작은 카페들이 아메리카노 한 잔에 4,000원 받는데 거의 없어요. 없어요. 그쵸, 망해요. 2,000원. 네. 2,000원, 3,000원. 네. 네. 3,000원만 돼도 이제. 좀 비싼 거죠. 네. 네. 동네 커피인데 3,000원 판다 그러면 이제 커피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런 느낌을 하죠. 그러니까 맛을 떠나서 원재료는 좋은 거 쓰겠구나. 라는. 네. 그래서 저는 심지어 제가 지금 사는 곳이 대학가인데 그게 큰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그냥 카페인데 특가 행사 같은 걸 요새 계속 하나 봐요. 아메리카노 한 잔에 990원. 뭘까요? 이제 그런 미끼 거. 미끼 상품일까요, 일종의? 그쵸, 뭐, 카페에서, 예, 중고 가격을 낮춰서, 뭐, 이렇게 미끼로, 미끼 상품처럼 까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분들인데, 커피를 막 1,000원, 1,500원에 팔 때가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커피를 저도 이제 옛날에 장사를 해봤고, 네. 보면 되게 슬프죠. 살아남기 위한 마케팅이니까 그런 거는. 이제 그거는, 진짜 절박함이 보이거든요, 사실. 그런 거 볼 때는. 1,500원에 팔면은 임대료 내고 뭐하고 하면 진짜 남는 건 없겠네. 그쵸. 얘가, 제가 예전에 그 기획기사를 봤는데, 홍대 근처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이제 1인 카페 차리신 카페 사장님들의 일과 같은 걸 다룬 걸 봤는데, 진짜 12시간 이상 그 좁은 데 갇혀 계신데, 실제로 자기가 그날 뭐 가져가는 돈이 정말 10만원도 안 되는 거야. 순수익으로 하면은. 도저히 이거 할 수가 없는, 그 한 달에 가져가는 순수익이 150이 안 되는데, 그냥 진짜 죽겠다고 그러시는 거죠. 뭐 이제 요새 그래서 그 은퇴하신 분들이 퇴직금 가지고 치킨 아니면 카페 한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카페를 되게 쉽게 생각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뭐 좀 집에 계신 어머니라든지 여성 중년 여성분들이 이렇게 쉽게 시작을 하시는데 이거 진짜 중노동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중노동이에요. 예. 네. 그 거의 서서 종일 일하고. 네, 감정 노동 다 하고 손님 접대 다 해야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 좀 자본이 있으신 50대 이상의 남성이나 여성분들께서는 본인이 노동을 하실 생각으로 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 되게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써서 본인이 이제 그냥 매장에 앉아 있어서 이렇게 둘러보고 이제 친구들 만나면은 아 우리 가게로 와 해서 이렇게 친구들 만나시고 그러면서 이제 장사가 막 잘 되는 거를. 네, 그걸 상상하시는 것 같은데. 그치. 근데 가게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자기가 사장 되면 그렇게 우아하게 못 앉아 있어요. 계속 보고 막 손님들하고 어떻게 말이라도 한 마리 섞어볼까 막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홀짝이 방금 얘기한 그 부분은 이제 되게 소수고요. 사실 그 몇 년 전부터 이제 프랜차이즈들이 상품이죠. 그러니까 매장을 걔는 상품으로 내놓는 건데. 투자금이 5천 정도만 하면 차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은퇴하고 노후 자금이 꽤 넉넉히 있어서 그냥 편하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기도 커피 마시면서 뭐 돈도 벌면서 사람 손님도 접대하면서 이런 류의 카페를 하는 사람들이 5천 정도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몇 억이죠, 몇 억. 예, 근데 5천 투자금으로 많이 몰리는 추세였고 프랜차이즈도 이제 앞다퉈서 이제 저가형을 많이 내놨던 상태였죠. 그걸 봤을 때는 이제 약간 좀 더 생계형으로 몰린 경우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이 타이밍고에서 언급하고 싶었던 게 평소에 저기 헛똑똑 팀장님께서 마음만 먹으면은 이 커피 원두의 원가나 이제 재료의 질을 떨어뜨려가지고 그 마진을 넓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그쵸. 실제로 그렇게 하는 곳도 있다. 커피 값은 비싸게 받으면서 되게 그러니까 싸구려 커피를 파는 곳이. 하지만 이 저희가 김치보다 많이 먹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 커피를. 몰라요, 맛을. 대부분 몰라요. 네. 저도 몰라요. 맞아. 그러니까, 아까 김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가 김치찌개는, 이 김치찌개가 7,000원짜리 김치찌개면,
먹어보고 바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여기 아 뭐 아 여기 뭐 강남이니까 이 정도 가격해야지. 혹은 뭐 이 지대가 별로 안 비싼데면 아 뭐 재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네. 아 이거 묵은지 제대로 했네. 이 정도 먹을만하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데 막 김치에 8,000원인데 진짜 말이 말도 안 되면은 당장 안 가죠. 왜냐면 그쵸? 먹자마자 아니까. 커피는 적어도 내 경우에 그걸 모르겠어. 어... 내가 5,000원짜리 커피를 사 마셔도 이게 괜찮은 질의 뭔가를 넣었다는 감이 안 와요. 1,500원짜리 커피를 사 먹었을 때 이게 정말 약간 싼 언더를 썼구나 하는 걸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커피를 좋아하는데도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이걸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거를? 일단 가장 많이 먹는 거죠. 뭐 김치가 우리 언제부터 김치 맛을 알았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먹은 게 김치니까 자연스럽게 누가 안 알려줘도 아 이거 맛있네 맛없네가 나오듯이 근데 커피도 많이 먹어보는 게 일단 맛없고 맛있는 거를 판단하는 거긴 한데 일단은 뭐 맛을 떠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맛은 다 다르니까 그냥 자기 좋아하는 맛 찾아가면 되는데 이제 방금 하신 질문에 약간 다른 걸 얘기를 하면 가격에 비해 이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프랜차이즈가 비싸다고 맛있지 않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이제 판을 흐리는 거죠 전체 판을. 제일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저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면 굉장히 뭔가 아, 맛있어 보이고 네. 있어 보이고 네 그런 거가 많이 끼치다 보니 이제 혼탁해지는 거죠 이제 커피 맛에 대한. 이 말씀 듣고 나니까 아 그러면 워낙 프랜차이즈가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확률상 사 먹을 수 있는 커피의 수준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겠네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커피 맛의 기준을 거의 프랜차이즈가 잡고 있으니까. 근데 그 기준이 높은 건 아니다. 네. 그렇죠. 운영을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프랜차이즈는 엄청나게 많은 점포를 전국에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쵸. 근데 그 모든 점포가 비슷한 맛이 나야 돼요. 그쵸. 같은 가격대에 형성돼야 되고 되니까. 그렇죠. 표준화가 돼야 되니까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평균치가 떨어져요. 아 그래요. 운영을 쉽게 하게 그러니까 누구나 자본금만 가지고 와서 프랜차이즈 내달라 하면 본사에서 내주고 그거에 맞는 그 커피를 뽑아낼 수 있는 인력을 이렇게 투입을 해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단기간에 그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커피의 본질적인 맛이나 추출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숙련되게 하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뭐 프랜차이즈가 이제 커피 퀄리티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게 불가능은 아니죠, 사실. 네. 커피를 제대로 뽑기까지 연습을 하는데 그 한 1년 차 정도는 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1년 차 바리스타가 이제 자기네 회사에 굉장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 모든 원두에 대한 품질을 퀄리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관리자들이 있고 그럼 불가능한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거죠. 나는 근데 프랜차이즈 커피가 표준화를 해야 되고 그렇게 뭐 하다 보니까 수준을 높이기 어렵다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뭐 외국에도 스타벅스 있고 사실 그거는 뭐 어떤 프랜차이즈 자체가 가진 문제일 수도 문제라기보다 한계일 거죠. 한계죠. 네, 뭐 그렇죠. 맥도날드도 마찬가지일 거고 어차피 다 똑같은 게 나가야 되니까. 근데 저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의 문제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역시나 가격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 정도로 규격화가 표준화가 돼 있고 많은 곳에 이게 산재해 있고 막 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 사실은 싸잖아요. 싸야 맞는 거죠. 거다. 싸야 맞는 거. 그리고 외국 프랜차이즈는 제가 아는 한도에서 그 시장 내에서는 싸거든요. 커피가 비싸지 않거든요. 막 비싸진 않아요. 우리나라 정도로 비싸진 않잖아요. 우리나라가 워낙 또 커피값이 비싸기로 비싸죠. 그렇죠. 비싸기로 비싸기로도 유명하죠. 비싼 게. 아 비싸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1 비교가 딱 됐던 게 뭐냐면 그 제가 워킹홀리데이를 갔을 때 캐나다에 스타벅스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그때 시급을 한 10불 정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아메리카노가 그때 당시 2.5불, 2.7불 했던 거예요. 아~ 그럼 내가 1시간 일을 일하면 스타벅스 커피 4잔을 사 먹을 수 있어. 그렇지. 걔네는 법정 최저임금이 당시에 8불이었으니까 3.5잔을 사 먹을 수 있었어요. 최저임금으로. 법정 최저임금으로. 근데 우리나라 지금 법정 최저임금이 5,350원, 5,000원대잖아요. 2잔도 못 사 먹는 거지. 2잔? 프랜차이즈 커피를. 또 못 사 먹고 어떤 특정 메뉴는 아예 못 먹어. 그렇지. 캐러멜 마끼아또도 못 먹어. 나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 빙수는 아예 못 먹어. 빙수는 아예 못 먹어. 한 시간이라도. 그러니까 빙수는 뭐 거의 탕수육 값인데 뭐 닭 한 마리 값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확 오더라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시간 최저 시급을 받으면 커피 한 잔 사 먹으면 끝나네. 두 가지 악재가 이렇게 시너지를 일으켜서 시급이 낮은 것도 문제고 커피 값이 높은 것도 그렇지, 문제고. 그렇지. 바로. 그러네요. 바로 그 지점이죠. 그러니까 커피값이 너무 비싸요. 근데 그 비싼 게 뭐 그게 인테리어비나 뭐 이제 특히나 우리나라 그 부동산의 가장 그 악의 축이라 할 수 있는 뭐 권리금 문제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막 특히나 왜 커피는 또 유동인구가 중요하잖아요. 유동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목이 그 자리의 목이 중요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서 밥 한 끼 사 먹고 회사 직원들이 커피 한 잔 증거처에 사 먹으면 12,000원이 그냥 훅 나가는. 이건 뭐 여담인데 이제 제가 한 2008, 9년도에 이제 청담동 쪽에서 잠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에스프레소 한 잔 이제 8,000원. 부가세 빼고요. 거기서 부가세를 또 붙여. 8,800원이에요, 그러면. 네. 그다음에 아메리카노가 10,000원이었나? 11,000원이야 그랬어요. 근데 거기 원가를 공개해드리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탈리아에서 들어오는 이제 수입원들을 쓰긴 했는데 이제 한 잔당 원가가 한 300원 되죠. 근데 거기서 일하셨던 거예요? 거기서 잠깐 있었죠. 아. 네. 아니, 지금 사라졌어요. 아예 없어졌나? 네. 아. 망했죠. 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건데 이제 커피 가격은 그건데 한 300원, 400원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가 이제 인건비도 아니에요. 다 자리세. 청담동 유명하잖아요. 월세가 한 달에 8,000원이니까. 와. 그걸 메꾸려면 뭐 그 정도 가격을 쳐야죠. 그리고 거기가 또 그걸로 유명했거든요. 그 일하시는 분들이 모델 같은 그 남자분들 있잖아요. 예. 네. 그런 분들을 써서 예. 네. 너무 오해받았어요. 전 바리스타인데 막 혹시 모델이시냐. 네, 그걸로 좀 유명한 곳이었죠. 아이, 못해 먹겠다. 그때 저희 가장 정성기죠. 아, 20대 초중반? 리즈 시절. 20대 중반 정도였을 거야, 그때. 아,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커피가 만 원인 것도 얼추 이해가 되려고 막 하네. 예, 여러분들이 커피를 마시면 그 커피가 커피, 아, 내가 커피를 산다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자리를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참, 이 아까 뭐 김치에게도 비교를 드렸던 이유가 이렇게 많이 마시는데 이렇게 잘 모르는 것도 드물 거예요. 이 분야나. 약간 과도기 아닐까요? 사실 몇 년 전보다는 수준이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내가 말한 건 사실 모두가 수준 높고 고급 커피를 마셔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그냥 자기 입맛에 맞으면 그건 동감해요. 그거는 네.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커피의 맛을 사람들이 본 적이 없다는 게. 그치, 그치. 그게 안타까워요. 아니, 그러니까 뭐, 좋은 거는 좋은 거니까 이런 맛이 나는구나. 근데 이건 내 취향은 아니야. 그러니까 와인이랑 비슷해요. 좋고 비싼 거라고 해서 다 맛있는 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취향 따라 먹는 건데, 진짜 좋은 것에서는 이런 맛이 난다는 것 정도는 알고, 그치. 내가 원하는 내 취향대로 찾아 마시면, 이렇게 모든 정보를 다 갖고 고르는 거니까. 근데 정보 자체가 편향돼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너무 모르고 많이 마시는 거에 비해서, 뭐 좋고 나쁜 걸 떠나서 그냥 합리적 가격을 지불하고 소비를 하는 거면은 상관이 없는데 뭐 1,500원짜리 먹든 10,000원짜리 먹든 근데 이렇게 많이 마시면서 이렇게 잘 모르는 분야가 사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흔치 않거든요. 그쵸. 또 모르니까 많이들 뛰어들고. 예. 네. 몰라서 또 내가 해보려고 뛰어들고 모르는 걸 악용해서 가격이나 이런 걸로 장난질하는 사람들도 많고 원두 유통 같은 경우나 이런 거는 많이 좀 투명화가 됐다고는 하시더라고요. 네. 아직도 하여튼 너무 몰라요. 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알죠? 어렵죠. 커피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나온 거지만 이제 저도 지금 계속 한 얘기는 신산탕 같은 거. 근데 뭐 딱히 뭐 어떻게 해야 될 해결책은 안 보이는. 지금 뭔가 되게 가열돼 있어요. 그죠? 네. 사실 시장이 이 정도로 가열돼 있으면 이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 중에 그래도 반은 재미를 봐야 돼. 재미를 보고 있는 사람이 근데 없어. 없죠. 없어. 대기업들만 보는 거 프랜차이즈 같아요. 본사 정도 아니면 근데 사실은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커피를 팔아서 재미를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매장을 늘려서 커피를 위장한 사업체죠. 네.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면 일종의 인테리어나 기계 팔고 이런 건데 일단 그게 너무 재미있는 거지. 이렇게 많이 마시는데 정작 커피 자체로만 재미를 보는 사람도 많지 않아. 시장이 이렇게 큰데. 그러네. 네, 아, 청주경제위원회는 본의 아니게, 신세한탄과 문제점 지적으로 이제 점철됐는데, 그 이후에는 여러분께서, 다음 코너, 내가 해봐서 아는데, 검증 코너로 넘어가면, 여러분들께서는, 아, 이 새끼들이 나를 호갱으로 만들었구나. 이것들이 왜 첫 코너에서, 앞 코너에서 이렇게 밑밥을 깔았는지, 이제야 알겠다. 무릎을 탁 치시게 될 거지만 어쩔 수 있나요? 들으시는데 네. 궁금하시면 이어서 내가 해봐서 하는 대로 넘어갈 텐데 그 이전에 광고 들어야죠. 네, PPL 당연히 들어가야죠. 커피니까 이번엔 그냥 쉽게 커피 하르케 더치 커피로 그냥 이어가겠습니다. 아 지금 6월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더워지면 또 더치의 계절이 아 그렇죠 돌아옵니다. 시원한 네 커피 하르케 더치 커피는 심지어 커뮤니티의 난민분들께서 딴지에 오셔서 딴지 마켓에서 살만한 상품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아르케 더치 커피가 맛있다던데 요거랑 서부농산 김치가 언급됐어요.
네, 아르케 더치커피, 딴지에 최근에 유입되신, 난민분들께서도 커피 아르케 더치커피를 한잔하시면서 상한 기분을 푸심이 어떠실까 한번 진지하게 권유드리면서 다음 코너에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바람이 큰 바위를 깎고 커피방울이 마음을 뚫는다. 12시간 동안 한 방울씩 모은 고귀한 커피의 눈물, 나의 가슴을 적신다. 케냐의 태양이 아른거리고 에티오피아의 정취가 한 잔에 담겨있는 커피. 달빛을 담은 듯 영롱한 유리병과 언제 어디서나 쉽게 먹을 수 있는 파우치. 커피 아르케 더치 커피. 딴지 마켓에서 판매합니다. 야, 광고 잘 듣고 오셨나요? 아, 이번 주 검증 코너는요. 아, 참 민망하지만 커피입니다. 그럼요. 오늘 커피 특집이에요. 네, 저희는 이런 애들이에요. 왜 청정경제위원회에서 이렇게 시장 진단을 해보았느냐. 우리 거 팔라고. 네. 딴지마켓이 가열차게 딴지 원두를 출시했기 때문이죠. 지금 딴 거 보실 때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왜 딴지 카페 호떡도기 팀장님이 이렇게 무게와 가오를 잡고 한탄을 하셨느냐. 딴지 원두를 지꺼 팔라고. 예, 이분이 기획하셨기 때문이죠. 아니 뭐 지꺼라기. 아니죠. 우리 거죠. 우리 거죠. 우리 모두의 거. 아, 딴지마켓에서 딴지 원두를 출시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네, 많이 힘드셨어요. 아, 원래 사실은 그래서 오늘 허터토이 팀장님하고 함께 크로스하신, 더 유익한 말로는 코업 하게 되신 이분이 연상군이니까. 네. 뭐 상황 정도 되시. 아니 뭐라고 해요? 장녹수? 아, 장녹수는 나야. 아, 네. 그래서 저 외부에 굉장히 또 그 국내 유명 로스터 시작, 네. 카페드벤의 그 사실 유정규 대표님과 함께 방송 진행하려고 했는데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그 두 분께서 또 굉장히 이쪽 업계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셨던 사이라. 네, 맞습니다. 이 두 분께서 이거 한번 소비자분들께 합리적인 가격에 믿을 만한,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커피 맛을 한번 배우면서 먹을 수 있을 만한 원두를 한번 딴지 이름을 걸고 출시해보자 해서 출시를 한 거죠. 아마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들으실 때쯤이면 딴지 마켓에서 본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는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요. 다 각하한테 배운 거예요. 뭔가 하나 돈을 벌려면 존내 꼼꼼해야 돼. 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는 드렸지만 딴지 원두에 대해서 허톡톡이 팀장님께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앞에 지금 홀장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뭐 돈 얘기는 전 모르겠어요. 일단 뭐 사주시면 고맙고. 근데 일단 저 이제 바리스타로서 이제 이걸 기획하게 된 거 이제 사람들이 커피 맛을 몰라도 되죠. 사는데 뭐 지장은 없어요. 근데 네. 커피하는 입장으로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느라도 이게 맛 있고 맛 없고 뭐 그런 거 좀 알고 살면 좋잖아요. 세상 넓은데. 네. 그렇게 시작을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건 없고 바리스타로서 이제 가장 맛있다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네. 거 추천해 드리는 거고 이제 로스터 제 친구가 이제 로스터인데 네. 이제 로스터 입장으로서. 이게 굉장히 좋다 하는 거 이제 각자 이제 자기 이름 걸고 판매를 하는 거죠. 이거 뭐 맛없으면 저희가 요거를 먹는 거고. 근데 뭐 자신이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정직한 가격. 네. 근데 그렇다고 뭐 국내 최저가는 하긴 힘들어요. 왜냐면 생두 가격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또 규모의 경제가 또 안 들어갈 수 없고. 많이 네. 하면 이제. 많이 하면 싸질 수 있으니까. 그쵸. 네. 많이 사주시면 많이 싸지죠. 아니, 돈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돈 얘기 기억하고 계시면서 네. 자꾸 돈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아니요, 그냥 저는 이제 바리스타로서 커피 맛을 알리고 싶은 거지. 뭐 이렇게 장사꾼은 아니니까. 나 진짜 이 얘기까지 하려고 못하겠다. 뭔데. 아, 자르든 말든 마음대로. 딴지마켓 원두 매출은 카페 매출로 잡히잖아요. 아니, 그래도 이게 자본주의에서 아까 일을 할 때 그렇죠. 뭔가 동기부여가 되는 네, 거죠. 동기부여를 해야 뭔가 이게 돈이 아니라 않겠습니까? 이 정도 반응이 오고 있구나를 그렇죠. 체감하기 위한 지표인 거죠. 저는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매출 이 실질적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숫자가 그냥 그렇죠. 아 내가 열심히 살고 있구나. 야 이거 재밌다. 야. 내가 열심히 동기부여. 커피를 하고 있구나. 어떠한 지표로서 그렇죠. 저희 그냥 동기부여. 저 그 이 정도 뽕을 맞지 않으면 힘든 사람이에요. 살기가. 아, 진짜 대단하다. 아 진짜 지금 뭔가 빛을 발견하고. 사람이 저런 식으로 동기부여를 하고 인생을 사네. 저는 돈으로 동기부여를 하진 않아요. 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아서. 아,
저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네.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아니, 저는 가난해질 준비가 돼 있기 야, 때문에. 야, 그만 좀 더듬어! 몸이 좋아요. 그렇군요. 그, 딴지 원두는 그래서 사실 여러분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원두를 저희가 이제 그 기존에 있던 원두 업체가 이제 그 입점을 이제 뭐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이제 서로 그 얘기가 돼서 잠시 지금 딴지 마켓 원두가 공석 상태였는데 이왕이면 딴지 카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죠. 좋은 원두를 소개해 주는 건 어떨까 해서 제가 마침 그 팀장님께서도 생각하고 있었고 저도 한번 여쭤봤고 있는데 좋은 분이 계시다 해서 이제 코웍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제가 한번 갔습니다. 어떻던가요? 아, 저희 팀장님과 카페드벤의 유 대표님은 넌 술 따르러 왔니? 아니, 너무 웃긴 게 이거 녹음 전에 팀장님한테 오빠도 한 잔 하시야죠 이렇게 말하니까 아, 무슨 한 잔이야 그러더니 너무 잘 먹고 있어. 아니야, 나 아까 이거 좀만 따랐어. 좀만 따랐어. 일해야 되니까. 커피 하는데 술을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병을. 담배도 피웠어, 씨. 아니, 저 지금 담배도 끊고 있는 중이고요. 아, 맞다. 그래서 지금 그거 전자담배 피우는 중이구나. 네. 커피를 하는 사람부터 좀 프로페셔널하게 해야죠. 알았어요. 오늘 주인공이시니까. 아, 그래서 그 갔어요. 근데 이 카페 팀장님과 그 유 대표님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곤조가 있다. 아. 그 저희 딴지마켓에 입점되어 있는 업체분들이 대부분 갖고 계신 그것과 좀 유사하죠. 곤조다. 내가 그 커피 이만큼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경력과 자기 자부심이 워낙 강하신지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후달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뭐가 후달렸나요? 그러니까 뭐 안 좋은 원료를 쓴다던가. 그런 거? 그 저희가 취재 영상도 올릴 건데 마켓에. 유 대표님 얘기 듣다가 깜짝 놀란 게 로스팅 기계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막 다 분해해서 일일이 닦는 경우가 되게 드물대요. 그 워낙 기계가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전문가가 아니면은 진짜 그거를 돈도 많이 들어요. 네. 근데 그거를 2개월 정도에 한 번씩 저기 청소를 세척을 맡기시는데 전문가한테 그 전문가분이 한번 와서 닦아주시면 비용이 80만 원인데 왜냐면 그 기계가 너무 복잡해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국내에 진짜 손꼽힐 정도로 너무 없고 그게 워낙 복잡 다단한 작업인데다가 그게 희소하기까지 하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그 폐업할 때까지 한 번도 안 닦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게 워낙 복잡해서 그 세세하게 닦는데 근데 그 대표님은 두 달에 한 번씩은 꼭 그 돈을 들여서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만 하면 아 씨발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계속 뵙고 막 얘기를 계속 듣고 뭐 이제 카페 팀장님하고도 얘기하고 막 이러다 보면 아 이게 진짜 곤조가 있는 분이구나. 그런 게 딱 전해지는 거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아 특히나 또 가격이 합리적이니까 저희가 사실 이 원두를 뭐 한 봉지에 뭐 한 5만 원에 파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에 일종의 장인 정신을 담아서 단위를 어떻게 해서 판매하시나요? 200g 단위로 판매를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한 달에 이제 로스터가 추천하는 원두 한 종, 그다음 제가 추천하는 원두 한 종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이제 소비자분들은 둘 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막 얘기를 쓰죠. 그냥 추천이 아니라 이제 왜 추천했는지 이유를 다 말씀을 드릴 거고. 스토리텔링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사셔도 되고. 네. 마음에 드는 쪽을 사셔도 되고. 네. 마음에 드는 쪽 사셔도 되고 아니면 둘 다 사서 제일 보셔도 되고. 네. 제일 좋은 건 둘 다 산 다음에 댓글 달아주세요. 누가 이긴 것 같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안에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두를 한 달에 한 번씩 추천하면서 내가 이 원두를 추천한 이유가 이 원두는 이 정도 로스팅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렇게 뭐 내려 드시면 더 좋다.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온 원두 스토리에서 재밌었던 게 뭐냐면 난 이런 것도 처음 알았네. 그 카페드벤 대표님이 추천하신 원두가 콜롬비아 원두였죠. 네. 콜롬비아 원두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상태가 되게 안 좋았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모르지 우리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그 가격 주고 사 먹는데 사실은 별로 안 좋았대요. 그러니까 커피도 와인이랑 똑같이 포도가 자라는 해 기후와 그치. 토질과 이런 게 중요하죠. 콜롬비아가 3, 4년 전쯤에 태풍이 세게 왔대요. 그래서 나무가 다 무너졌고. 그래서 예, 완전 밭이 작살이 나서 근데 커피는 나무를 심고 나면 한 3, 4년이 지나야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이제 된 퀄리티가 있는 게 나온다고 하더만요. 근데 그래서 지난 3, 4년 동안은 완전 별로였대. 본인의 이제 판단에서는. 근데 이 기간이 이제 3,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때쯤부터는 괜찮은 그 원두가 나오는 것 같다. 확인을 하셔가지고, 원두로 추천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재밌는 거지. 이거 어디 가서 썰풀기도 좋잖아. 그치. 어디 가서 막 내가 옆에서 내가 만약에 세롬이라는 아는 여자 후배가인데 내가 막 얘를 꼬시고 싶어. 근데 커피에서 야 콜롬비아를 먹는다 그래. 그러면 야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있었대. 막 정말. 어머 오빠 그런 것도 어떻게 알아? 어 오빠 정말 콜롬비아 사람 닮았어. 현지인 같아. 콜롬비아 남자들 멋있지 않나요? 그리고 세롬이를 집에 데려다 주는 거는 팀장님이겠죠. 여튼 아 이런 걸 알게 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재밌네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 수 있다는 게 그러면서 마셔보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반에 저희가 상정주의위원회에서 많이 마시지만 잘 모른다고. 근데 옆에서 좀만 가르쳐주면은 압니다. 아 그럼요. 그러면 아 이게 이래서 뭐 이렇구나. 그거를 저희 두 분의 전문가가 매달 도와드린다는 거죠. 약간 길잡이가 돼주는 그런. 네, 그렇죠. 일단 지식이라 지식적으로나 뭐 아, 경험적으로나 그렇죠. 네. 그리고 정말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딴지 원두에. 뭔가요? 어 저희가 덤을 드리는데 원두를요. 같은 제품에 덤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주 저급한 원두 30g을 덤으로 드려요. 비교해서. 그러니까 뭐 완전 저급이라기보다 이제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판매하는 네. 것들급인 네.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로라가 딱 지적해줬잖아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일 수도 있고. 아 그렇죠. 있다고. 근데 정말 재밌는 포인트 아닙니까? 어, 똑같은 걸 더 드리는 게 아니라 별로인 걸 더 드리는. 그래서 아 이거 비교했을 때 별로인 거 궁금하다. 별로인 거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 30g이면은 그 마실 수 있는 양이 되니까. 아 심지어 이 두 분께서 이제 약간의 컨셉이 다른 게 한 분은 좀 이제 뭐랄까요 중급 이제 내가 커피 맛을 좀 아신다 하는 분들 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원두가 이제 주로 추천이 되고 뭐 항상 그럴 건 아니지만. 나머지 한 분께서는 약간 이제 입문 혹은 이제 막 알아가시는 단계인 분들이 꽤 추천할 만한 원두를 이렇게 계속 추천해 드리는 거죠.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하게 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네. 다음 뭐 그 다음 거에는 이제 둘이 생각하는 가장 유니크한 약발과 한번 진짜 비싼 거 한번 땡겨 와서 한번 진짜 이거 유니크하다 그런 것도 뭐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막 그 대결 구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계절이나 혹은 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뭐 할 때 가장 뭐 추천하고 싶은 원두 하는데 답이 다를 거 아닙니까 두 분이? 그러니까 그런 식의 대결 구도도 될 수 있고 1년이 지나 보면 12개월 동안 24가지 원두를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6개월 전에 소개했던 걸 다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여튼 그렇게 해보면 다양한 맛도 즐겨 보실 수 있고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그 어떤 기획 자체가 예. 팀장님이 딴지 카페 오시고 나서 네. 이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이제 커피 자체가 굉장히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네네네. 네, 근데 훈련 같은 거를 네. 이제 워낙 원래 있던 직원들은 네. 그냥 하루 일 쳐내기 바쁜 사람들이었던지라 그런 걸 많이 알려줬었어요. 네네. 샷도 뭐 먼저 여러 가지 가져와서 테스트해서 네. 내려서 먹어보고 그런 걸 되게 많이 했는데 네. 와서 제가 느꼈던 게 아, 굉장히 다양한 맛이 있어요, 커피에. 어떤 커피는 갈면 그라인더에서 막 과일 냄새가 나고 꽃 냄새가 나요. 근데 그런 거는 진짜 절대 경험해 볼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이는 카페 유명한 거 아무데나 들어가서 사드셔서는 절대 그 맛을 못 느끼실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상상을 초월한 향들이 나요. 막 후추 냄새도 나고요.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복합적인 그러니까 와인 저리 갈아요. 진짜 와인 뺨쳐요 진짜. 아 저도 이번에 그 대표님하고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더니. 아주 와인의 세계가 흡사하더라고요. 네. 그 나라에서 나왔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 품종이 있고 농장이 있고 그래서 그 농장에 따라서도 고유의 뭔가가 있고 다 농장의 역사가 있고 뭐 특히나 그 해가 뭐 어떤 기후였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있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사실은 뭐 시냇물방울 같은 만화도 되게 인기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많이 마시던 거니까 공부까지도 아니지 그냥 관심 있게 이런 걸 알아보면서 마시면 훨씬 더 재밌게 마실 수 있잖아요. 그쵸.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와인이랑 커피랑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거든요. 네. 맛을 평가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한 잔의 커피가 오기까지의 과정도 굉장히 흡사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드시는 것보다 이제 이런 거 재미를 알면서 드시면은 와인은 이제 한번 먹으려면은 바 같은 데 가고 예. 돈 깨질 돈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근데 커피는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겠다는 거죠. 강우먼 커피가 굉장히 매력적인 건 그래도 되게 저렴한 가격에 전 맞아요. 세계 각지의 네. 원산지에 있는 모든 걸 마음만 먹으면 맛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렴하죠. 그런데도. 술보다 저렴하고 뭐 와인은 말할 것도 없고 뭐
그 이외에 다른 먹거리에 비해서 정말 되게 글로벌하게 막 이것저것 찾아서 먹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원두를 구입을 하셔서 집에서 이제 추출을 해서 네. 드시면은 또 재밌으실 게 일주일 지났을 때 맞다르고 열흘 지났을 때 맞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추출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다 다르게 느껴지시는 그 재미를 좀 다들 느껴보셨으면 네. 네, 좋겠네요. 이참에 여러분께서도 한번 커피의 세계 네, 좋은 경험이 네. 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궁금한 게 200g 정도면은 몇 잔 정도가 나오는 양이에요? 한 10잔 정도 드실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주일 분량이죠. 하루에 한 잔씩 하시면 네. 일주일 정도 되는 거고 네. 근데 혹시 이거는 뭐 여담이지만 혹시 집에 추출한 걸 잘 모르겠다. 네. 저희 그 딴지 카페 그 벙커원에서 두 달에 한 번씩 커피 특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 수강 신청하시면 한 달이면 집에서 내리는 법 충분히 알려드리니까. 네네. 또 그쪽으로 관심 있으시면 특화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또 잘생긴 팀장님이 헌칠한 모델 같은 팀장님이 내려주시는 커피도 드셔보시고. 아, 10년 전에 모델로 오해받으셨다. 아, 그럼요. 커피를 배우셔야 돼요, 오셔서. 여자친구 없는 우리 팀장님과 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여자친구 없습니다. 네, 여자친구는 없지만 가정은 있는. 아, 여러분께서는 딴지마켓 지금 바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원두 클릭하시면 또 영상 속에 지금 방송 목소리를 들려주고 계신 팀장님의 얼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원두 이제 혹시 이제 이 원두를 그냥 못 믿겠다. 네. 벙커원에 놀러 오시면 네. 이제 평일 낮 3시부터 5시까지 네. 브루잉바를 개설을 해요. 네. 그리고 지금 판매하는 원두 및 뭐 다양한 추출법으로 이제 추출을 해서 드리는 거니까 아, 일종의 커스터마이징 된 요구사항에 네. 따르게 네. 해주는 건가요? 네. 추출 기구도 원하는 대로 골라서 와. 하실 수 있고 네. 그렇게 해서 만약 그 믿음이 안 되면 와서 한잔 드시고 그때 구매하셔도 되죠. 아 이런 서비스 아 어느 카페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없어. 이렇게 이렇게 잘생긴 팀장님이 또 오해하실까봐 저 돈 같은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네, 다 여러분들이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팀장님은 돈 안 좋아하십니다. 아~ 이성 미치겠다, 좋아하시고요. 이성 좋아하시지 돈은 안 좋아하세요. 아 네. 맞아요. 네.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게 딴지 마켓의 장점이자 제가 사실 이 딴지 그룹의 직원으로 회사를 다니는 아주 큰 즐거움이죠. 이런 기획을 어때요? 콜? 바로 진행해보고 피드백 받고 뭐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다른 기획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사실 저도 이거 기획을 할 때 이제 뭐 회사 입장, 뭐 소비자 네. 입장 다 있겠지만 이제 저랑 이제 같이 커피 하는 그 로스터 친구랑 네네네. 둘이서 이제 가장 즐거웠던 부분은 사실 그런 거니까. 아 정말 신나하시더라고요. 네, 둘 다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죠. 네. 사실 그 친구도 이제 회사 대표이고 저도 회사에 소속돼서 매출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격대와 그냥 적당한 맛을 찾아서. 커피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네네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래 그럼 우리가 좀 덜 벌더라도 우리가 다양한 커피를 소개하는 이 재미 하나와 그러면서 우리도 같이 커피를 다양하게 접하게 되거든요. 네네. 우리가 추천을 하려면 단지 딱 하나 골라서 하나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연구하게 만드는 거죠. 네, 이번 달 저희가 이제 두 개를 할 때 저희가 10개를 샘플 받아와서 다 테스팅을 하고 선정을 한 거거든요. 로스하고 바리스타 같은 경우 이게 재미죠 저한테 사실. 대충 두세 개 맛보고 골라드리는 게 네, 아니라는 거. 네. 근데 저는 이게 사실은 일종의 마케팅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렇게 기존에 못하는 이유는 롱텀하게 못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이게 이익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전략인데. 아, 그렇죠. 이거를 못 사용해요. 기존에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기존 기업들에서. 왜냐면 계속 당장 실적을 내라고 쪼니까. 근데 오래 내다보고 하면 이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오래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항상 딴지 마켓 및 딴지에서 일하면서 이런 게 좋은 거예요. 당장 뭔가에 그걸 대해서 쪼거나 저희가 뭐 당장 수익을 확 내려고 마켓에 돈 될 만한 상품만 먼저 막 소개를 한다거나 이러지 않을 수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송도 생기고 이 방송도 저희 정말 길게 내다보고자 했습니다. 대본도 네. 세상은 넓고 살 것은 그럼요. 많다. 언젠가 다 듣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듣지 않은 사람들도. 저희는 120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 정말 신나하신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두 분이 같이 계실 때 아이디어를 막 주고받으면서 두 분 다 뭐 커피 한 10년 하신 분들인데 사실은 산전수전도 다 겪으셨을 뿐더러 사실 더러운 걸 안 좋은 걸도 되게 많이 보신 분들이거든요. 그쵸. 이 업계에 정말 환멸도 느껴보시고 정말 이런 걸 다 겪어보신 분들인데
뭔가 약간 그 초심을 되찾은 듯한 느낌? 옆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되게 뭔가를 기획하면서 되게 즐거워하는. 옆에서 보면서도, 야, 이게 정말 재밌는 기획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거 뭐, 비단 커피만이 아니고, 다른 업계에서도. 네. 이런 식으로 소비가 이루어지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 그 뭐, 로스팅 기계에 네. 뭐 두 달에 한 번씩 거금을 들여서 청소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아까 전에 전 코너에서 말씀하셨던 게,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네. 그게 다 대기업 돈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대기업들에서 로스팅 가지고, 네. 과연 그렇게 관리할까? 그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돈은 엄청나게 사람들이 쏟아붓고, 시장은 커지고 있지만, 방향이,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그렇죠. 커지는 방향이. 근데 이런 이 시도도 하고 이런 활동을 막 하면서 조금이나마 작은 진짜 네. 미력한 힘이나마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취지라서 예, 응원합니다. 팀장님. 예, 그 자본이 크고 대기업이 하면 단가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관리가 잘 된다는 좋은 면이 있는 건 맞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커피 업계로 따지고 보면 커피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더 맛있는 커피를 만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고용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두머리에 있는 혹은 정책을 세우는 사람 그 자본은 결국은 돈을 목적으로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그 밑에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약간의 주객전도일 수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커피 팀장님하고 대표님하고 커피를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본인들 마음대로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 유 대표님이 아직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요. 이런 식의 시도를 하는 정직하게 파는 데가 우리만 하는 겁니다. 뭐 혹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거의 최초 이게 아닙니다. 다른 데는 다 나쁘고 우리만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 이미 다른 곳에서 지금 이 커피 시장에 약간의 이렇게 일그러진 그런 것 때문에 자정의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고 정말 정직하게 좋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 다만 우리도 거기에 이제 같이 그 움직임에 동참해서 좀 더 알리고 싶은 거다. 얼마나 아다르고 어다른 거지만 니들은 다 더럽고 나만 지금 잘하려고 하는 거야가 아니라 우리도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시작하겠다. 이런 것들이 되게 진정성이 느껴졌다고 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자정작용. 예, 네. 그게 진짜 딱 맞는 예, 커피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그런 식의 이제 일종의 실험적 시도를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아까 그 말을 한 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최초가 아니죠 사실. 네. 뭐 다른 데서도 이제 뭐 다이렉트 트레이드라고 해서 이제 좋은 품질의 원두, 생두를 직접 해외 나가서 직접 농장에 가서 하시고, 직접 사오시는 분들도 많고, 옥션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최초라고 말은 안 되고, 그냥 그런 움직임들이 꽤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긴 했었어요. 3, 4년 전부터. 네. 이제 거기에 저희도 동참을 하고 싶은 거죠. 뭐 결국 이제 사실 다 돈이긴 한데, 돈을 벌려고 하는 거긴 한데, 근데 그 돈을 어떻게 벌 건가인데, 커피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제 커피의 품질로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마치 10년 전처럼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그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운동에 동참을 하고 싶은 거죠. 네. 딴지 원두는 지금 바로 마켓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첫 번째 원두 두 가지 어떤 건가요? 일단 제가 이제 바리스타가 추천하는 건 이제 에티오피아 모모라 내추럴이라고 해서 네. 이제 에티오피아 특유의 이제 원두를 가장 잘 살리는 건데 네. 제가 이제 그거를 많은 수많은 원두를 테스팅을 하고 이제 그걸 선택을 한 건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에요. 어떤 종류의 향이 나나요? 뭐 다른 거는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감귤 하나만 느끼시면 네, 감귤 향이 나는 거죠? 감귤 향 나는 커피 이색적이죠. 네. 근데 흔히 맛보기 힘든 거니까 네. 저는 그거 에티오피아 모모라 하나 추천해드리고, 네. 제 친구 이제 로스터가 이제 네. 추천한 거는 이제 콜롬비아 라리노 유니온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라리노 이게 이름이 힘들어요. 라리노. 네, 거기서 나온 건데 이제 제 친구하고 좀 티격태격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잠깐 질문. 라리노 지역명인가요? 네. 그리고 유니온 뒤에는 이제 조합이겠죠? 네, 조합. 네. 그래서 라리노 지역 커피 농장 조합이 네.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친구랑 이제 티어트 했던 거 이제 저는 그렇게 막 그런 류의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데 친구는 좋아하고 저는 일단 신게 싫어요 전. 근데 에티오피아 모모라도 신맛 산미가 강해요. 산미가 그쵸, 감귤 맛이 날 정도면 산미가 없다는 건 아닌데 이제 전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이 더 나는 걸 좋아하는데 특히 감귤. 근데 이제 그거 이외에는 감귤 향이 나지 않는 산미가 있는데 감귤 향이 안 된다면 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콜롬비아 그래서 전 싫어했죠. 근데
이게 제 의견이지 그 로스터의 말로는 기가 막히다고 하니까. 개취죠, 개취. 개취죠. 네. 예. 완벽한 개취죠. 그리고 뭐 이걸 듣고 만약 뭐 에티오피아만 사신다면 여기 안 나온 그 친구 잘못이죠, 뭐. 자세한 정보는 딴지마켓을 참고하세요. 아, 비전문가 입장에서 추천하고 싶은 건 그 네. 30g짜리 덤. 아. 약간 질라진 커피. 지금 네. 뭐 감귤향 나왔는데 커피는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물론 받아서 드셔보시면. 그럼요. 뭔 말이야? 어디가 감귤이야? 분명히 그러실 건데. 안돼. 아, 듣고 마시면 좀 알 것 같긴 하더라고. 확실히. 그 굉장히 미묘하고 그치. 미세한 맛 차이니까 덕질을 하셔야 돼요. 예. 아니 진짜 제가 말씀드리는데 콜롬비아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에티오피아 진짜 감귤향 나. 감귤향이 나. 감귤이요? 감귤향이 나. 오이스터? 네. 혹시 안 난다? 그러면은 벙커원으로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어떻게 하면 감귤 가루를 드리시고. 팀장님 팬들 줄 서겠다. 네, 아, 검증 코너에서 지금 딴지 원두를 다뤄 봤는데요. 아, 그래서 첫 번째 추천 원두는 에티오피아 모모라 내추럴. 그렇죠. 그리고 콜롬비아 라리노 유니온. 유니온. 네. 요 원두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다. 그리고 도대체 이 로스터 대표라는 남자와 카페 팀장 허똑똑이 팀장이 누군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은 딴지마켓의 원두 페이지로 오시면 유튜브 링크 동영상을 통해서 아 이런 얼굴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매 후기 게시판에 감상 후기 올려주셔도 되고요. 네, 아 내가 해봐서 하는데 검증 코너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공지 한번 드릴게요. 저희가 제3회 오프라인 장터 사랑의 7시간 6월 7일에 진행됩니다. 지금 거의 라인업이 확정이 됐어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실 수 있는데 무려 또 지금 방송에 출연하신 헛똑똑이 팀장님께서도 부스를 하나 맡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딴지마켓에 딴지 원두가 입점됐기 때문에 거기서 딴지 원두의 딴지 원두의 그 커피 맛을 시음해 보실 수도 있고요. 이게 두 번 쓰고 원두파리. 그렇죠. 항상 얘기하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셔서 그렇죠. 커피 인구를 네, 늘리고 싶은 거죠. 네, 그렇죠. 그럼요. 이렇게 커피 소비량이 느는데 도대체 어디서 소비가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네.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당일날 오시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모델 뺨치는 카페 팀장님의 내린 커피를 시음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장터 진행 8일을 하고 있는 저를 만나실 수 있어요. 자, 이 코너에서 지금 10% 급격 뭐 스팟 할인 진행 중입니다. 막 이런 거 해요, 제가. 하여튼 하니까 뭐 다양한 모습들. 네, 로라도 아마 그때 놀러 만약에 놀러 올 수 있다면 예. 놀러 오면 네 사랑의 7시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6월 7일입니다. 벙커원 오전 11시부터 6시까지 아마 박세롬이 PD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 성녀 모임 한번 하시든가. 아 그것도 그렇죠. 괜찮네요. 네. 성녀가 뭔가요? 아 성녀. 성녀. 박세롬이 PD를 성녀라고 불러요. 성교육할 때 성자 있잖아. 성녀. 성녀. 성스럽다. 얼마 전에 성스럽다? 지하에서 우리 검증에 얼마 전에 나왔던 나오영 PD를 만났어요. 네.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인사만 하고 안녕 이러고 그냥 했었는데 그냥 말을 건넸어요. 잘 지내냐고. 그러니까 너 아직도 여신놀이 잘하고 있냐? 그러면서 되게 꼬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성녀예요. 잘했어. 아, 회사가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네, 뭐 성녀 박세롬 PD도 만나볼 수 있고요. 아 그리고 저희 자유 게시판 베타 버전에 지금 그 이제 타 커뮤니티에서 이제 오신 그 손님분들께서 이제 상주하고 계신데, 아 거기서 이제 놀고 계세요. 그렇죠. 네. 노시고 계신데 글 올리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벙커에서 뭐 정모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6월 7일. 자개인님들이. 네, 자개인님들 정모하실 거면 6월 7일 벙커에 오시면. 터지는 거 아니에요? 무료 시식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주머니로 호시탐탐 놀고 있는 딴지마켓 다 가져가겠어. 네, 아 검증 코너 마무리하면서 오늘 초대한 패널 분들은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싫어. 넌 여기서 자다가 우리 클로징 할 테니까 넌 여기서 좀 자라. 네, 아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카페 팀장님 헛똑똑이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걸 세 병을 마시대는 거야. 미쳤다. 미쳤네. 대박이지. 아니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마시고 너무 취기가 심하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맛을 모르니까 많이 마셔서 취기가 그래. 있는 거를 이게 취기가 심하다고. 아니 나 지금 안주 없이 깡소.
너가 한 병 다 마셨지. 부럽다 근데 색깔 하나 안 변하네. 나? 아, 얘는 나는 한 모금 마셨는데. 야, 얘는 야 얘는 꽐라데도 얼굴색은 안 변해. 많이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처음보다? 너무 심 너무 정신도 없는 커피 한 잔을 받았어. 너 일 어떻게? 아니 저는 진짜 술이 계속. 네, 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불현듯다고 하는데 정말 아, 정말 오늘 개판이네요. 네. 순알이 반병을 먹었더니 말이죠. 방송을 2회치를 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오늘 마무리는 저희가 최근에 딴지마켓에 이제 갓 입점한 생생한 상품들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마실까 하는데요. 지난 방송이었나요? 저희가 제가 소개했던 그 안면도에 안면도? 다녀온 그 네. 게살쌈장과 아~ 그 대하장이 올라왔는데 사실 이게 지금 광고가 따로 나가는 게 없거든요. 근데 초반 그래요? 반응이 매우 가열차입니다. 아 진짜 맛있거든요. 그 심지어 이거는 저희가 동영상 취재기가 상품 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요. 어허. 그래서 그 사장님이 막 만드시는 것도 나오고 아 그런가 하면 딴지 원두 이제 올라왔죠. 이 방송에 나갈 때쯤이면. 또 맥향이라는 맥향식품이라는 곳에서 충청도 네. 논산에 있나요? 네, 맥향식품인데 뭐냐면 떡이에요. 아, 그 먹어보지 않았나? 아, 그 냉동. 네네네. 네. 그 자연해동 10분이면 굉장히 아, 찰진 마리떡. 네네네. 마리떡. 네, 개당 400원에 60개 24,000원, 30개 12,000원. 아, 지금 순하리를 먹었더니 계산이 급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거 하면 말이죠. 저희가 변기 커버. 병커버 미니가 나왔어요. 아, 사실은 재작년쯤에 입점됐다가. 예, 네, 맞아요. 사실은 별 반응 못 얻고 사라졌는데, 이번에 리뉴얼이 됐죠. 옛날에는 변기 커버가 여러 장에 한 팩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는 미니 사이즈로 하나씩 갖고 다닐 수 있게, 변기 커버 한 장과 그 고급 티슈가, 소포장으로 이렇게 나눠서. 그럼 이제 여성분들 특히. 가방 하나씩 다 넣어가지고. 외부 화장실에 맨살이 닿는 게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 야메른다. 너무 싫어. 이렇게 살짝 부시고 그 안에 있는 화장지까지 같이 쓰시는 그런 것도 있고요. 아, 마켓의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입점될 예정입니다. 드디어 풀리고 아 풀리고 드디어 올라와요. 풀리고가 한 2, 3주 후에 저희가 광고 제작 중에 있어가지고 올라올 예정이고요. 네, 하여튼 다양한 상품들이 입점을 대기할 중이니까 여러분께서 뭐 들어오시고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 방송은 굉장히 비인간 게스트로 알코올이 참여해 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아주. 네, 많은 영향을 미쳤고 저도 미쳤고 옆에 앉아 있는 여자애는 더 미쳤고요. 아, 박세롬이 PD의 표정이 네. 많이 안 좋았어요. 아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웃음도 별로 없고 박세롬이 얼굴 새빨개져가지고 중간에 막 나갔다 들어왔어요. 아니 그리고 저는 뭘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다 막 중구난방 아주 개판 헛소리를 하니까 네. 이거 어떻게 편집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망연자실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 오늘 방송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딴지 원두에 네. 좀 이게 질 떨어지는 커피가 30g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간 11회 방송 동안 나름 괜찮은 방송을 들으셨다면 아, 저희들의 그 어떤 범주의 낮은 쪽을 한번 체험하신 거죠. 이 새끼들이 방송을 개판으로 하면 요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구나. 근데 뭐 낮다고 하긴 그렇고 이 정제되지 않은 그렇죠. 뭐 본연의 날것을 좀 느껴보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피의 원두의 질이 좀 떨어져도 바리스타가 훌륭하게 내리면 또 맛있어지지 않습니까? 아... 그 바리스타의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박세롬이죠! 박세롬이 화이팅! 예? 손만 편집 마우스 커서만 되면 그냥 방송이 빵빵 살아난다는 성녀 박세롬이의 성수로 아 우리가 취한 게 확실한 게 이 네. 한 회 방송에 가장 많은 박수 횟수 아니 너클볼러님이 맨날 네. 습관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겠어요. 뭐? 죽일 거야. 죽일 거야. 지금 현재 시각 수요일 오후 3시인데요. 맘 같아서는 지금 한 잔 더 하러 나오고 싶어요. 2차 콜! 낙산 올라가서 우리 한 잔 합시다. 아, 네. 아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여유 있게 삶을 관망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순하리 한잔 하면서 저희 네. 방송 들으시면 우리 왜 이걸 광고하고 있냐? 네, 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혹시나 처음 순하리 관계자가 계시다면요 한 박스 보내주세요. 아, 네. 네 저희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네, 딴지마켓 입점은 안 되겠지만 알코올이라서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본 방송을 오늘 10회 방송을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꽤 고생하셨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재밌게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원초적이라. 아, 그렇죠. 아주 원초적이었기 때문에. 네, 다음 방송은 13회 방송이죠.
또 뭐 서양에서는 굉장히 불길한 숫자라고 하지만. 아, 그럴 리가요. 또 성녀가 다루면 또 럭키 세븐보다 더 행운 가득 찬 방송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이만 숙취 해소를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